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행사죠. 여름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위축됐던 교회 수련회가 올해부터는 비교적 활발히 열리고 있는데요. 소망교회 소망부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여름 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물총과 양동이 등 각종 물놀이 도구가 준비된 잔디밭에 성도들이 자리 잡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장전하면 물놀이 준비 완료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물총 싸움도 하고 조금 짓궂은 장난도 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여름을 만끽합니다. 이들의 얼굴에 얼음물보다 더 시원한 미소가 번집니다.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 따라서 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활동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한편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고기 굽기가 한창입니다. 물놀이 후에 즐기는 바비큐 파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마치 명절처럼 구성원들이 한데 모이는 것만으로도 절로 흥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금방 이렇게 따뜻한 거 구워서 먹으니까 맛있어 하는 것 같아요. 더 즐겁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부서 소망부를 만든 것은 1984년, 한국교회 최초입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수련회는 20년 이상 이어오고 있습니다. 1박 2일 행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성훈련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천국 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대단하고 아름답다. 팬데믹 이후 행사들도 하나둘 다시 열려 기쁘다는 소망부 성도들. 특히 최근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한 대중들의 이해도 점차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소망부에 모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루실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